사방이 적이라고 얘기했지? 아, 깜짝이야. 뭐예요, 이거? 글쎄, 뭘까? 내가 널 고용한 이유 중 하나야. IT업을 하는 사람들은 협박도 디지털이다. 재밌지? 내가 얼마 전부터 미행을 당해. 협박도 당하고. 누구한테요? 모르지, 알면 잡았지. 그럼 경찰에 신고하세요. 나 경찰 싫어해. 믿지도 않고. 내가 잡을 거야. 도와줘. 에? 너 게임 좋아한댔지? 왜? 스릴 있잖아. 우리 잡아보자, 게임처럼. 재밌잖아. 너 게임 기획 개발하고 싶댔지? 해봐! 위너는 무조건 우리야. 지금 장난하십니까? 야, 인생은 게임이야. 게임이 인생이고. 심각할 거 하나도 없어. 어때? 죽이지? 그 새끼 잡으면 너 우리 회사 기획개발팀 정규직 입사. 그리고 네 기획안 개발해볼게. 어때? 콜? 어젯밤 자정경 도봉동 처곤 사거리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살해당한 여성은 이제 31살의 미혼 여성으로 두 달 뒤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. 현재 목격자도 없고 주변의 CCTV도 블랙박스 등의 단서가 될 만한 증거물도 없어 경찰이 초동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. 피의자 정 씨는 인근 대형 서점 검수팀에서 근무하던 여성으로 이날 야근을 끝내고 평소 집까지... 내가 뭘 무시하지 마.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해. 새로운 즐거움 JTBC.